신비소생술 중 기본소생술에 대한 추가 설명편입니다. 발견부터 심정지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 미국 심장협회의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 인용과 의료종사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인용입니다. 이것은 의료종사자용. 이 내용들은 실전편에서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실전편을 꼭 먼저 보신 후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심배소생술 리더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부여됩니다. 바로 말을 해야 합니다. 크고 정확하고 천천히 말을 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은 딱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인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른 처치를 크고 정확하고 천천히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팀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빨리 다가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 안전 확인입니다. 현장 안전 확인,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화재, 낙석, 독극물, 교통사고 등 위험 상황에서 접근한다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정지 환자는 소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안전이 확인된 후 환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반응 확인, 호흡 맥박 확인, 도움 요청과 심장 충격기 요청.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반응 확인은 순서가 맞습니다. 호흡 맥박 확인보다 도움 요청과 심장 충격기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 맥박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0 가이드라인입니다. 2015년도에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반응 확인은 동일합니다. 호흡 확인이 도움 요청과 심장 충격기 요청 다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 확인. 이 단계입니다.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를 불러봅니다. 반응 확인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잘만 들리세요? 반응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세 번째 단계, 도움 요청, 심장 충격기 요청. 이 단계입니다. 이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파란색 옷 입으신 분119 신고해 주세요. 모자 쓰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람을 지목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119 전화한 후 스피커폰 또는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네 번째, 호흡 맥박 확인. 일반인과 의료종사자가 해야 할 일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의 경우 호흡만 확인하면 됩니다. 맥박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의료종사자의 경우
호흡 확인과 맥박 확인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 확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과 의료종사자 모두 시행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자세를 잡아줘야 합니다.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 있다가 눕게 되면 혀가 아래로 처져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때 자세를 잡아주면 혀가 올라가면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숨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호흡이 가능하도록 자세를 잡아준 후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원활하도록 자세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술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3중 기도 유지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중 기도 유지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심폐소생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헤드 틸트 춘 리프트,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을 신전시켜주고 턱을 들어주면 됩니다. 막혀있는 기도, 숨쉬는 길이 이렇게 자세만 잡아줘도 열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헤드 틸트 춘 리프트 이 방법은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없을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자세에서 이렇게 자세를 변경하면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헤드 틸트 춘 리프트를 해서 척수가 손상된다면 목 이하에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데 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스러스트 마우스 오픈을 시행해야 합니다. 팔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십시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하악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의 움직임 없이 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술기는 일반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종사자들도 이 술기를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아준 후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상체를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슴 움직임을 눈으로 유심히 보고 호흡 유무를 귀로 듣거나 손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호흡인 경우 CPR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 경우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이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CPR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맥박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박 확인은 일반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료종사자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경동맥을 촉지합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확인합니다. 저는 경동맥과 함께 대퇴동맥을 같이 확인합니다. 평소 자신의 맥박을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동료의 맥박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만이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맥박 확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해서 더욱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맥박 확인이 확실치 않으면 맥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망설이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망설이면서 아까운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 빠른 심폐소생술 진행의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옷만 벗기고 맥박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반인이면 호흡 확인만 하면 됩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없다면 옷 벗기고 자세 잡고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맥박 확인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인과 의료종사자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은 호흡 확인만, 의료종사자는 호흡 맥박 동시에 확인. 10초 이내에. 일반인이 해야 하는 발견부터 호흡 확인까지의 과정입니다. 호흡을 확인하면 해야 할 처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호흡이 정상일 때,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일 때. 의료종사자의 경우 호흡 맥박을 확인하면 해야 할 처치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호흡 맥박이 정상일 때, 맥박은 있는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일 때, 맥박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일 때. 마지막 내용입니다. 심정지 확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심정지를 인지하는 것은 모니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압 측정하고 심전도 붙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만져서 오감을 사용하여 심정지를 인지하고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이 말씀이었습니다.